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릴릴릴릴릴릴 신기한 선물 장만케. 네 지금 화라산 주민분들께 사과하세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네 윤서가 선물해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맞아요. 윤서의 선물로 인해서 숙소에서 카메라를 켜고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근데 한번 뜯어볼까? 어. 이거를 만 원 이하로 샀다고? 거의 딱 만 원이었던 거 같아요. 진짜? 근데 이거는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나긴 했어. 아 뭐야. 이거는 오. 컨텐츠 가격이구나. 와 야 좋은데? 아 향이 너무 좋아. 와 와 와 봐봐. 와 잘라서 가위로 잘라서 가위로 끝부분을 살짝만 잘라야 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뼈지 선이 있네. 아 선을 예 이거 자르고 그냥 뾰족뾰족이를 밖으로 빼는 거지. 얘를 밖으로 빼버리라고. 오 살짝 이렇게 밀어 이렇게. 잡았어. 아, 그럼 먼저 나와.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릴릴릴릴릴. 나 여기 잠깐 묻힐게. 이정현 씨의 생크림. 이거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든 빼, 거냐면 빼, 빼, 빼. 아래 빼. 하나씩 나누면서 하는 거야. 놓고. 어 근데 우리 해봤잖아 이런. 그치 이거 해봤지 우리 또. 아 이걸로 펴발라. 그치 그치. 오오오오오 아, 맛있겠다 근데 생크림. 근데 생크림 한다고 맛있겠냐? 대충 이 정도 짜고. 그거를 칼로 싹싹싹. 칼 줘봐. 이 선생의 케이크 만들기. 딸기잼은 뭐야? 딸기잼 이제 그냥 생크림만 먹으면 살짝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치. 약간 추가. 기호에 따라서. 오오 확실히 경험자. 오. 따라라란 딴 이렇게 생크림을 일정하게 펴버리셨고요 이정현 씨.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칸은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맨손으로 할 뻔했다. 자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 칸을 바로 올려줘요. 잼 같은 건 안 넣어도 되나요? 첫 번째 칸에 안 넣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 이유가 뭐죠? 다 딸기잼이 들어가 있잖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단면에는 딸기잼이 있고 어느 단면에는 생크림만 있고 아, 이런 맛이 있는 거죠. 자 여기 똑같이 짜줍니다. 똑같이 짜주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똥. 자, 이만큼만 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맛있겠죠. 옆에가 비겠죠. 그 옆에다가 잼을. 그렇지. 끝 쪽에다. 오. 그래서 약간 흘러내리는 그 멋으로 잘라주고 여기서. 쪽에 이렇게 짜줘 집중적으로. 언더스탠? 끝쪽을 근데 보통 생크림 다 펴바르고 하지 않아? 섞어서 버무린다는 거 나도 생각이 있어. 아니 네, 난 생크림을 생각이 있겠죠? 가운데 위주로만 바를 거야. 비록 정현이 형이 계란 노래를 잘 못 만들지만 이건 잘할 수 있을 거야. 승원아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승원아 그건 맞긴 한데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땐 딸기잼은 막 그니까 먹는 용도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전부 다 흰색 크림이잖아. 그니까 그 위에다가 약간 눈 같은 걸 그린다든지 좀 꾸밀 수 있게 그런 용도가 아닐까? 왜냐면 양이 적잖아 지금.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오 정현 씨 생각을 좀 바꾼다. 발상의 전환. 갑자기 생크림을 막 덮습니다. 덮는 그 맛이거든 이게 또. 생크림 속에 딸기가 숨어 있는 거야. 숨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딸기가 없는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딸기가 있는 그렇지. 그런 약간 아~ 그 이게 알고 보니 딸기였네 하면서 그렇지. 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사실 생크림이랑 딸기잼의 조합은 맛이 없기가 힘들어요. 너 말 잘한다. 그치? 계속 해봐. 말 잘해? 그래서 이렇게 정현이 형 이렇게 생크림과 딸기잼의 조합을 자 결국에 어떻게 됐냐? 둘의 조합이 완벽해졌잖아. 그죠. 너는 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네. 약간 이런 거는 집중해서 하는 모습을 잘 찍어줘야 돼요. 우와 여기를 이번에도 깊어 바를 건데요. 근데 정현이 형 오른쪽 얼굴이 더 예쁘지? 그치. 어우 좋아 아주.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림 나오거든요. 이 상황을 찍고 싶다. 이 둘을 반주까지 정현이 형이 하는 걸 봤어야 됐는데. 그치 정현이 형?
반주까지. 그게 그 카메라 그 데이터가 날라가서 없어졌잖아요. 반죽하는 거. 피곤하면은 자도 돼. 아, 그 마이크 피곤하구나. 어. 형이 계란 노른자 이거 일일이 고르고 반죽. 아, 그지 그지. 다 날라갔잖아요. 또 승원이 만약 껍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야. 자. 조형물. 뭐? 아, 벌써. 옆면은 안 칠하는 건가요? 아, 너무 어려워. 기다려봐요. 나도 짜는 거 시켜줘. 이게 뭐야? 케이크야, 케이크. 나도 짤래. 짤래? 어, 나 짤래. 저 뷔페 가면은. 오, 근데 형 처음 거보다 마지막 게 너무 잘 됐어. 그지? 점점 잘 되네. 이게 뷔페를 가잖아? 그럼 아이스크림을 뽑아 먹는 거 있잖아. 그게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 짜는 거 좀 잘해. 오, 머리 와. 괜찮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려는 건 뭐다? 뭐다? 잼 토핑. 와, 디테일의 장인 이정현.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형 졌다가 망고 젤리를 올려. 이 딸기잼은 마술이 위한 딸기잼이 아니야. 뭔 뭐야? 승원이 말대로 플레이팅. 너무 맛있어 보여. 너무 아름답지 않아? 냉장고에 보자. 뭔가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이, 내 거 아이스 홍시 넣어도 돼. 홍시 케이크. 우와. 그래, 오! 그런 거, 그런 거 좋다. 반대로 꽂았어야 되는데. 어, 아니 그 망고 젤리 있잖아 형 거 사각형. 아, 그거? 어, 어. 그거 괜찮다. 야, 꺼내보라고. 그거 좋아하니까 형. 저 샤인마스테이지 중간에 딱 하나 올라 있는 게 너무. 그게 포인트야. 미안한데. 그게 포인트야? 좋다. 하나만 먹을래. 이 와중에 침투. 역시 그는 축구인입니다. 다 먹었습니다. 야야. 아니 분명히 나는 네. 한 세 개밖에 안 먹었거든. 네. 항상 이래. 근데 님, 나 하나도 안 먹었어 진짜. 아니 너라고는 안 했는데요? 아니 근데 누가 진짜 먹나 봐. 너무 찔렸네. 아니 누가 먹나 봐 진짜로. 준서도 막 볶음밥이 네. 사라졌다 그러더라고. 내가 봤을 때 윤서이 계속 먹다 보니까 제가 어느샌가 장현이 형도 그렇고 볶음밥. 오! 우와! 우와! 망했다! 뭘 망해! 제대로 망했다 내가 봤을 때. 야 너무 예뻐. 예뻐요? 봐봐 인서트. 어 이렇게 보면 또 예쁘네. 그치? 이 정면으로 이렇게 봐야 돼. 형 나도 안 돼. 이 작품 아참 작품 해설. 야 참, 가만히 있어. 너 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형 거야? 얘가 변민이었어. 아 진짜 고데젤리 몇 개 먹었어? 나 솔직히 좀 먹었어. 아! 아 근데 여기서 잠깐만. 맛있게 먹었으니까 봐줘. 아 많은 돈을 들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웃으면서 요리를 할 수 있던 거 같아. 여기다가 프로틴 까놓고. 야 이거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게 뭐냐면 네. 첫 번째 층에는 생크림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층에 생크림 플러스 딸기잼이 들어갔죠. 아하. 그래서 좀 다채로운 좀 느낌이 있고 그리고 위에 여기 눈 덮인 듯한 그런 거를 생크림으로 일단 바닥을 표현을 해줬고 네. 아니 근데 이 푸딩은 뭐예요? 이것만 설명해. 아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뭔지 알지? 땡. 지금 이 화산들이 폭발하려면 약간 화산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위태위태 하겠지. 네. 그걸 표현한 거야. 아. 지금 화라산 주민분들께 사과하세요. 화라산 주민분들. 화라산 주민분들. 아, 주민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의도치 않게 제가. 자, 그러면 네. 맛을 자. 한번 봐볼까요? 근데 맛을 또 안 볼 수가 없지. 그 전에. 아이, 참. 뭐 생일도 아니고, 진짜. 뿅커잖아. 그치. 내가 근데 귀엽게 자. 찍어 발랐어요. 귀엽네. 좋아. 윤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지만 내가 만들어 먹는 신기한 선물. 장만케. 예. 네. 커팅식. 빰빰빠밤. 자, 단면은 과연? 커팅식이야. 우와. 야. 와우. 단면이 예뻐. 이거 인서트 한번 보면 단면 너무 예쁜데? 이쪽 한번 봐주세요. 이쪽이 예뻐. 단면 너무 예쁘다. 와, 이거는 약간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어. 아니? 맞네. 이건 만리장성. 만리장성? 네? 아, 만리장성. 왜? 사실 견우와 직녀? 견우와 직녀가 아닐까요? 근데 나 언제까지 붙이고 있는 거야? 이걸 뭐 어떻게 먹을 수도 아니 그 휴지 같은 거 좀 줘. 저기 물티슈. 아 근데 귀여운데 왜? 아 계속 해야 붙이고 있어. 진짜. 야 근데 이거 포크로 그냥 떠먹을래 얘들아? 그래? 커팅식 했으니까. 그러면 젓가락을 드릴까요? 포크가 귀여운 게 있다. 내가 닦아줄게요. 야 가자. 아니 지워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고마워 지우야. 지우야 마음만 가볍게 고마워 진짜. 지우야 진짜 고마워. 형들이 챙기는 마음
내가 초록색 할게. 네. 자, 기호에 맞게 생크림 뿌려주세요. 네. 네. 저 단 거 좋아하니까요.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다. 빵이 되게 아. 고소하고 맛있네. 젤리 젤리. 맛있지 젤리. 자, 엠브. 진심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이 만원 케이크를 사서 이 케이크를 사서 만들어서 정성을 담아서 그렇죠. 만들어서 아니 아니야. 아 아니, 왜냐면 만드는 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한숨을 쉬었거든 솔직하게. 근데 만들면서 상당히 재밌었어. 재미도 있고 아, 맛도 괜찮고. 맞아 맞아. 그냥 이렇게 플레이팅만 해놓으면 진짜 뭔가 꿀릴 게 없는 그런 느낌이야. 진심을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정현의 케이크 만들기 컨텐츠. 좋았어. 끝! 둘, 셋! 지금까지 이분이었습니다. 안녕! 뒷정리 끝! 뒷정리!